황닭거미도 많고, 이렇게 왕진에도, 예, 사냥을 하러 다녀요. 와, 이거 보세요. 황닭거미. 그 다음에 여기도 황닭거미. 예. 저는 지금, 여치배짱이를 채집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채집하지 않습니다. 아, 많다, 정말. 자, 여치배짱이 이런 곳이 있습니다. 머리가 다 뜯겼네, 다 뜯겼어. 에이,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배짱이 소린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어디 봐봐. 배짱이야, 뭐야. 어? 엄마야. 얘가 잡은 게 지금 배짱이가 아니에요. 얘가 잡은 게, 놓고 갔다. 잠깐만요. 까마귀가 물고 있던 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이게,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게 지금, 아깝다. 어우, 도드미 봐보세요, 도드미. 이게 이제 어리여치거나, 그거예요. 어리여치 같은데 보니까. 너무 아깝네요. 진짜 귀여운데. 다리도 너무 이쁘고, 아직도 저한테 붙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를 채집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기왕에 먹던 거 가져나 가지. 그놈이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얘가 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직도 버둥버둥거려요, 그죠? 진짜 아깝다. 이빨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제가 방금 한 마리 놓쳤거든요. 이번에는 채집해야 된다고. 얘가 아래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이씨, 또 놓쳤다. 채집다. 여기가 딱 걸리네요.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한테 걸렸어요. 여기 딱 있어요. 자, 완전 더 거미를 덮습니다. 여기.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보고 있어봐. 방금 있었는데? 순승체예요, 순승체. 암컷. 얘라도 채집하겠습니다. 얘는 놓치면 안 돼도 있어. 자, 여기에 암컷이 있어. 근데 저기 암컷이 엄청나게 큽니다. 와, 저 엄청나게 큰데. 저 임신체예요. 배가 아주 불룩한 게 수컷부터 채집하겠습니다. 근데 울어. 얘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주변 종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제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죠. 얘는 떨어지면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초급 자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얘는 저 혼자서 지금 채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집했습니다. 얘가 워낙 강자라 가지고 풀을 살살 아래로 유인했더니 도망도 안 가네요. 풀 따라 그대로 그냥 내려오길래
야, 근데 땅에 떨어지고 나면 얘네들이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야, 이 이빨 봐보세요, 이빨. 야, 이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야, 풀 뜯어먹다 입에 걸려있네요. 어우, 집애짱이. 자, 이렇게 해서 수컷 두 마리 채집합니다. 어우, 기분 좋다. 어우, 대박. 우후. 아, 긴날개 치를, 아이, 예치배짱이 두쌍을 채집한 것 같아요. 와, 진짜 기분 좋습니다. 자, 얘는 지금, 수컷이죠? 그 다음에, 얘도 수컷. 그 다음에, 얘는 암컷 준성체. 에이, 근데 채집하지 말아야 할, 그걸 채집했나봐요. 이게, 휘었어요. 에이, 빨리 넓은 데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애를 제가 채집했는데, 와, 얘는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가자. 얘, 손 물까 봐. 자, 얘. 야, 진짜 크죠? 아, 이 한삼등굴로 한번 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런 걸안 먹나? 이거 안 먹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실은. 확대해서 볼까요? 자, 봐보세요. 안녕, 요치배짱이. 웬 나방이야? 자, 요치배짱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길이 좀 봐보세요. 이러다가 손 두둑 물면 큰일 나는데. 아, 이 통이 좀 작아서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양파 자루에 그대로 넣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들어가. 자, 허생가하는 풀벌레 탐구 생활. 오늘은 거제도에서 첫날인데 여치백장이, 여치백장이 노래소리 좀 녹음하고 그 다음에 채집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새싹이도 한 마리 채집한 것 같아요. 집에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예. 좀 새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다. 양파 많이 드세요. 양파는 피를 맑게 해줍니다. 예.